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산책이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하면서도 서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때리지 않아도 산책을 하면서도 서열이란 게. 그러니까 리드트를 잡고 있는 순간부터 이게 서열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강아지가 리드가 되는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제가 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요즘에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강아지의 리드가 되더라고요. 네. 네, 산책이 보니까. 그게 주 원인이 하네스인 게 많죠, 이유가. 하네스도 있고. 초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네스를 찾아보니까. 하네스라 짧게 잡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요즘에. 하네스 입고로. 크게 주시더라고요. 하네스 입고로 이제 뭐냐면, 지금 TV에서 잘 이야기하는 게, 하네스도 많이 광고를 하지만, 하네스 하면 마치 학대를 하는 것처럼, 목줄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심한 노즈워커. 노즈워커를 자유롭게 조려서 걔들 냄새를 맡으면 계속 줄을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걔가 리드가 돼버리고, 그럼 지가 하는 대로 해도 지가 하는 대로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깡.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게 산책할 때 끌고 가는 개만 되는 게 아니고 무는 개까지 되는 수가. 노즈워커 산책은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제 환경을 계속 접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도 맡고 이게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다 해야 되는데. 크면서 노즈워커 산책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보상으로도 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메다 내가 그렇죠. 딱 정해놓고 아, 이 정도 갔으니까 보상으로 저는 서유권 줄을 최대한 길게 네. 안전할 때 안전할 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네. 안전하는 곳에서 이제 보상으로 그게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풀어줘서 항상 사람이 따라다니고 하면 그게 니드도 바뀌어버리고 서열이 바뀌고 방인이 되니까 얘가 자아가 강해지단 말이야. 고집이 세지잖아. 그렇죠. 그럴 때가 그죠. 사고가 나는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강아지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솔직히 잡아 땡겨도 안 옵니다. 강아지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어를 하려고 해도 도망갑니다.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줄이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위험할 때는 옆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까이 두는 게. 걔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넓은 의미의 서열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 제 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강아지도 있고 여러 번 만나는 강아지도 있지만 제가 서열이 없으면 그 강아지 제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교육으로 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케어라도 요 안에서는 제 말을 들어야지 이게 같이 지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열이 없다 하면 동둥이라 하면은 제 말을 들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면은 이제 하다가도 다 제 말을 수도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TV에서 서열이 없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또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까 걔들이 지가 서열이 높아져 버려갖고 오히려 지금 사람 물림 사고 낼 때도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열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열은 반드시 있고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강압적 서열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서열이란 게 꼭 우리가 뭐 때리고 패가지고 서열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내 그냥 명령어 아니면 제 말한 말에 이제 복종해 주는 거 거기에서 서열이 잡힐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감적 서열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교감을 통해서도 서열이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견종은 어떤 개체는 강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오시는 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약한 강아지한테는 거기 맞게 들어가고 만약에 강하게 무는 개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강하게 눌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강압이라는 정도도 개체마다 틀리죠. 그 강압이 정도가 틀리잖아요. 네. 개체뿐만 아니고 그 종에 따라도 종에서도 이제 각각 다 그렇죠. 다 개체마다 다르고 또 개체마다 다르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뼈에 나왔다 해도 다 틀리거든요, 성품이. 그렇죠. 그렇죠. 성품 다 틀리고 이제 행동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게 이제 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서열이라는 게 이제 유치원 오는 개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들도 있지만 와서 이 분위기를 보고 다른 성견들이 있으면 어린 애들은 나이를 알잖아요, 성견도.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개들이 예를 들면 여기 반짝이 뭉개인데 뭉개가 주인한테 하는 걸 보고 다른 개들이 거기 분위기에서 아, 우리 대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개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쳐박일 수 있는 개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은 게 뭉개가 그를 잡아줘. 자, 큰 개는 큰 개가 뭉개가 잡아주고 작은 개는 작은 개들이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장이죠. 네, 그렇죠. 네, 반장 역할. 이제 큰 개들은 이제 아가 너무 있으면 또 다가가 놀아주고. 그러니까, 근데 유치원 하면서 이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 분위기에 물려져서
그 서열이 낮아지는 게가 있고 자동으로 아니면 처음에는 전망 유치가 좀 있으면 유치원 분위기도 알고 누가 선생님인지 그렇지 그렇죠 그 자체도 아니다 넓은 의미의 서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 너무 사회가 안 된 친구도 처음에는 부석에 있든가 아니면 꼬리 내리고 움츠리고 있다가 좀 이제 지나고 아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이제 보니까 어 이 정도면 제가 움직이 되겠다 이런 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그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애가 왔을 때 만약에 일반인들처럼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걔들을 붙여주면 이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선생님의 역할은 걔들끼리 친화를 시켜줘야 되지만 거기도 서열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지들끼리 서열 안 해도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들끼리 서열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서열이 동등이라도 하면 지들끼리 막 싸울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행동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서열은 A, B, C, D로 나눠요. 애들이. 네 마리가 있으면 A, B, C, D 각각의 서열이 있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면 네. A, B, C, D가 서열이 미세하게 있겠지만 이걸 싸워서 증하지 않는다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쳐도 밥 분위기 자체가 네. 선생님이 너가 싸움이 원한다 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이 애들을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애들도 마찬가지로 서열은 있고 나이를 걔들이 알지만 굳이 싸워서 서열을 증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분위기를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서열이 걔들은 A, B, C, D로 네네. 직렬로 내려온 거다 있거든. 그거는 이제 네. 가들끼리 있을 때. 네. 그 강아지끼리 있을 때만 그걸 가능한 거고. 근데 그거조차도 네.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니까 많이 경험을 했을 건데 걔가 세 마리 이상 되면 꼭 A, B, C로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거 나는. 왜냐면 이게 서열이 A가 1번인데 C라는 3번이 서열 세 번째가 A한테 붙어가지고 실제로 B한테 지는데 둘이 편을 먹고 C를 공격해서 C가 실제로 A가 없으면 지가 1번이 되지만 A가 있을 때는 3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저한테 붙는 친구들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서 누가 오면 또 어른거리든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꼭 A, B, C로 서열이 가는 게 아니고 이 개들도 사람처럼 세 마리 이상 되면 이 사회화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A, B, C, D로 힘센 놈 손이 아니고 그렇지. 사회화가 된다 이거죠. 내가 힘이 약한데 여기 붙어가지고 1번한테 붙어서 그렇죠. 2번한테 이 새끼야 이렇게 TV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책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회화는 이제 딱 정해놓고 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넓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하니까. 그렇죠.